가봅시다. 짐. 응? 짐. 나보다 힘 좋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찍고 있잖아요. 표정으로는 핸드폰으로 찍을 것 같이. 강스. 폭풍 치는 더위에 밖에서 놀고 싶다는 생각은 1도 안 드는 요즘. 호텔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길래 와봤습니다. 뭐야 이게? 이거 좀 무서운데? 주차장에서 올라오자마자 웬 기괴한 석상이 맞이해주는데 솔직히 밤에 불 다 꺼지고 마주치면 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 딸이지만 취향 참 독특하네요. 어? 수영장을 먼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 아니 저기... 놀이공원. 네, 호텔 내부에 놀이공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너무 넓어서 찾기는커녕 같은 장소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 그래도 다행히 지도를 발견해서 놀이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 공연 보고 싶었는데 무슨 공연인데? 되게 재밌는 공연 있어. 막 마술 공연? 일주일 중에 하루만 공연을 쉰다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그 쉬는 날이었네요. 여기 공연하고 있네. 그러거나 말거나 매점에는 신이 날 대로 났습니다. 와우. 오, 어둡다 생각보다. 여기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정도로 클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원래 사람 없는데? 그러게. 이거 탈래? 개구리? 사람이 없으니 줄도 안 서고 바로 탈 수 있어 좋네요. 야, 저기 앉을 거야? 오해 마세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잼나게 탑승하고 바로 옆에 분식 가게가 있길래 줄인 배를 채워줬습니다. 응, 평범한 맛이네요. 배도 적당히 부르겠다. 놀러온 기념으로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 했는데 다행히 화면에 집중하고 계셔서 눈치를 못 채셨는데 눈이 마주쳤다면 상당히 난감할 뻔했네요.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떠나 웬 아날로그틱한 게임장이 있길래 와봤습니다. 여기서 각종 게임을 하고 게임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품을 준다고 하는데 3회? 3회? 가격이 상당히 사악하네요. 딱 세 판만에 따간다는 마음가짐으로 3회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분께 이용권을 제시하고 호기롭게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희의 8,000원은 증발됐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리고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2층은 좀 더 격한 놀이기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조미가 너무 젊어서 다 타지는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으로는 저 혼자만 올라갔는데 나 뭐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예, 죽으러 가는 거 맞습니다. 맞아 이거야. 지금 메조미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3층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미끄럼틀인데 이제 제가 저걸 타고 3층부터 내려올 겁니다. 소리만 들어선 속도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 미끄럼틀 안에서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속도감이 거의 뭐 타임머신 저리 가라네요. 아무튼 그렇게 재미나게 즐기고 입실 시간이 다가 놀이공원을 나왔습니다. 방금 들렸다 바로 수영장 가네. 들렸다가? 응. 이거 휴양하러 온 게 아니고 노동하러 온 건데? 솔직히 조금 피곤하네요. 체크인을 위한 열쇠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호텔의 유명 사진 스팟을 보게 됩니다. 뭐야 이거 봐. 이거 보고 인증샷 찍는 사람도 있어? 그러게 말이야. 여기는 우리 집 호박. 여기 애호박? 여기 늙은 호박. 한번 뭐야? 단호박. 아무튼 오늘 무글빵 도착입니다. 빠바바밤빵. 우와. 자, 화장실이 일단 야, 고급지네. 오, 욕조. 어? 이거 그거다. 매직 글라스. 예, 여기 욕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오~ 창문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숙소에 왔으면 뷰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뷰 무슨 뷰? 공항뷰. 앞에 인천공항이 보이네요. 그뒤 잠깐의 휴식 후에 3층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 왔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 같아 들어오자마자 실내 수영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와이인데. 하와이 오바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고 심장에도 물을 좀 묻혀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앉자마자 문득 느껴지는 쎄한 이 기분. 내가 아, 이미 앉았어. 안 돼, 끝났어. 안 벗었다. 다행이네요. 수영장에 왔으니 바닥 한번 보려고 잠수했는데 야, 여기 수영장 수질 관리 철저하네요. 가장 조금 더 해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옵시다. 잠깐 접근해봤었는데 날아갈 정도로 수압이 세더라고요. 함께 잠수한 마네시와 뭐라고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서로 뭐라는지 알아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단어 하나를 뱉었는데 아니 왜 이런 말만 잘 알아듣냐고. 그 후 수영장에서도 한참을 더 돌고 나온 뒤 쉴 틈도 없이 어린이 놀이터에 들렸습니다. 아빠랑 대결. 이 세 개 중에서 한 곳에서 나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맞추기. 네가 뛰어봐야 아빠 손바닥 아니지. 이 비겁하게 자꾸 바꾸다니. 저기 올려놓으면 내려오는데 애 좀 먹겠거니 싶어 올려놨는데 눈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리 근처에 있는 VR존에 가서 게임도 실컷 하고 햄버거집에 가서 맛난 수제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와, 살면서 먹은 버거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매조미도 마음에 든다네요. 이제 할 것도 다 했겠다. 방에서 먹을 안주거리를 사고 방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박서준 여기 모델이네. 어? 오, 박서준 옆에서도 안 꿀려. 어째 점점 렉이 걸려가는 마네씨. 자, 우리 여행 마무리에 술이 빠지면 또 섭하죠. 오늘은 소맥입니다. 되게 많이 따른다. 첫 잔인데 요만큼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 짠.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려 기분 좋게 한 입 마셨는데 아, 사서 가져오는 동안 맥주가 너무 미지근해졌네요. 그래서 후룸토에 전화해서 얼음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 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친절하게도 가져다 주신다고 하네요. 많이 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켓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아싸. 이게 말로만 빠켓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빠켓으로 가져다 주실 줄은 몰랐네요. 맥주보다 거시지 뭐야 이거. 해서 잔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소맥을 타서 말아먹으니 역시 소맥은 이래야죠. 앞구르기. 그렇지. 갑자기 재롱을 부리기 시작하는 매점이. 그럼 뒷구르기 해봐. 뒷구르기. 백덤블링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엉구르기 하는 거. 뒷구르기는 아직 매점이에겐 이른가 보네요. 다음날 퇴실을 해야 하는데 이 잠꾸러기가 아직 일어나질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에서 나와 주변을 정찰하는 매점이. 엄마도 언제 잠들었어? 어제 약 8시간을 풀로 놀아서 그런가 침대에서 혼자 구르기 연습하다가 그대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완전 좋은 꿈 꿨다. 그래도 좋은 꿈을 꿨다니 다행이네요. 완전 좋은 꿈 꿨다고. 무지무지.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무지무지 행복합니다.